오늘 제목은 좀 거창하게 정해보긴 했어요. 제가 메이커로 부정화나 공유 우편화 그리고 경제활동이라고 했는데 일단 저를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하는 네, 유튜브에서 좀 보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개인 메이커이고 프리랜서입니다. 뭐랄까 메이커라고 하기 이전에 그냥 어려서부터 뭔가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커라고 하는 말은 2014년 처음 서울 메이커 페어를 참여하는 그 모집 공고를 보면서 아 이런 거를 메이커라고 부르는구나 라면서 메이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사실 제가 그 이전에 내가 메이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내가 메이커가 아니다 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메이커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스스로 제가 메이커로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공유, 변화 그리고 다시 공유하고 변화했던 그 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다양한 메이킹 중에서요 이 3D 프린터를 활용한 메이킹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인데요. 3D 프린터를 처음 만났을 때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신기하다 라고 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뭘 만들어야겠다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인터넷에 공유된 많은 모델링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그냥 만들기만 했어요.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공유 활동은 바로 이 3D 모델링 파일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그걸 왜 갑자기 공유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했던 마음일까? 아니면 내가 만든 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봐줄까 하는 마음이었을까? 혹시 모르겠지만 2014년 9월 25일 저 띵기버스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3D 모델링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제가 이 두나티스로 방해하지 마세요 라는 물거리용을 이 파일을 처음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유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좋아요가 좋았어요. 네, 그렇게 공유하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잖아요. 그 좋아요가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둘 파일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는 저 띵기버스라고 하는 외국 사이트는요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고 한국인 사람들보다 당연히 외국인 사용자가 더 많죠. 하지만 이 사이트에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네, 저런 지도도 올리고 그 다음에 저의 국기도 올리고 한글도 올리고 한국에 많은 것도 모델링을 다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게 이 사이트의 메인에 제 작품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것도 두 개요. 그리고 다른 외국 사이트에도 제가 이 띵기버스 말고도 공유를 하는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에서도 다 한 번 이상은 제 작품을 메인에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유 활동이 자꾸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응원을 해주니까 점점 더 만드는 게 즐거웠고 내가 만든 걸 더 열심히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공유를 하게 되면서 제가 겪었던 변화는 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지금은 주로 메이커에 관련된 뭐 강사나 교육을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걸 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유한 거를 보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메이커 버스라고 하는 3D 모델링, 3D 프린팅을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제안을 받고 네, 여기서 강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이 사건이 저에게 중요했던 이유는요. 내가 이 직장을 가져야겠다고 자소서를 쓰고 지원서를 낸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저를 보고 같이 일하자고 먼저 제안이 와서 제안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네, 내가 즐기는 활동을 하나의 일로 시작했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이 저한테는 변화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 공유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나중에 띵기버스에 들어가셔서 저는 이제 영어로는 의미라고 하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72개의 작품이고 총 모델링 파일로만 따지면 100개가 넘는 파일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 한 사이트에서만 유료 다운로드 수가 벌써 10만이 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다운을 받아서 뭘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요는 사람들이 열심히 눌러줍니다. 저도 그게 좋습니다.
이 제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제가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작품이 심플 애니멀즈라고 하는 3D 프린터로 납작하게 만든 동물 시리즈예요. 제가 이 동물 시리즈를 2016년에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네이버 페어를 참여된 기억을 하고 왔었는데, 그때 제가 만든 저 작품들을 저렇게 모자에 쓰고 붙이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거 경험했던 정말 정말 놀라운 사실은, 어떤 친구가 알리 언니?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그 친구를 몰라요. 이 친구였는데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될 것 같아요. 너가 그 언니야? 그래서 뭐, 맞아, 뭐 어떻게 알았어? 하고 모르니까 네 모자 보고 알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인터넷이 없었으면은 전혀 뭐,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무 인연이 없었을 텐데, 제가 공유활동을 통해서 했던 일들이 이렇게 하나의 인연으로 다가왔고, 실제로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페어를 투어를 다니는 긴 여행을 했었는데요. 저렇게 모델링을 공유하는 사이트에다가 다 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한국에서 모델링을 공유하는 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너의 사이트에도 올리고 있어. 근데 나 이번 여행에 너네 나라에 방문하는데 우리 만날래? 유튜브도 없어요.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 니네 나라 갈 때 나랑 만나려는데 정말 누구나도 다 반갑게 답장이어서, 그래 만나, 우리 회사 어딘데 일로 와 라고 주소까지 주는 거예요. 또 실제로 이제 펄츠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메이커 3D 모델링 공유 사이트, 그 다음에 마이 인테크리라는 런던에 있는 공유 사이트, 그 다음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지금은 홈랩에서 인수한 핀쉐이프라는 공유 사이트, 모든 담당자들과 만나고 또 회사도 구경하고 3D 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맥주도 먹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던 이런 공유 활동을 지속하게 되면서 제 작품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과 하나둘 실제로 온라인을 벗어나서 오프라인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저는 이 변화를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공유를 시작하게 했던 가장 큰 가해 중에 하나가 이제 간이 동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접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제 유튜브로 접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메이커 다음쌤이라고 하면 모든 동영상 간이나 아니면 제가 올해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그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시작했던 계기는 되게 어쩌면 저 자신에게는 거창했지만 어쩌면 되게 단순했어요. 2016년 1월 1일에 제가 페이스북에 나름 의미심장을 외쳐서 올린 글이에요. 올해는 메이커의 이윤, 트레이드 메이커로 성장을 도모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적극적인 선생님들의 변화를 믿으며 우리나라 학생들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전문 방송이 아닙니다. 급등지를 기대하지 마세요. 기초와 과정입니다. 배우고 싶은 분들은 방송 들으면서 따라하면 됩니다. 3D 프린터 없이 모델링만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 활동 아이디어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2016년 1월 1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 이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메이커버스라는 활동을 통해서 3D 모델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배울 때 제가 필요한 자료들은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직접 찾아서 스스로 배웠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런 컨텐츠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뭔가 더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또 어디 가서 배워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볼게요 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처음에는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마리텔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인터넷 방송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냥 그 궁금함증에 이제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음파 TV에서 온라인 강의를 했었는데 포괄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총 8명이 들어주셨습니다. 8명이 들어주셨는데, 사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저의 큰 시도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인터넷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처 못 들었어요, 이거 영상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글이 올라서 그냥 어차피 찍은 거고 어차피 공개하려고 만든 건데 네 그럴게요 하고 이제 후회했던 게 2016년 1월 4일 첫 유튜브 영상이고요. 실제로 제 채널에 가서 가장 오래된 거를 찾으면 이 영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목소리에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요, 뭔가 우울하고 방송도 되게 버벅대고요, 그럽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제가 내리지 않고 공개하고 있는 이유는
저만의 이야기고 다른 사람들도 이거 보고 용기를 갖고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유튜버를 하게 되면서 제가 또 다른 변화를 발견한 거는 제 안에 숨겨진 노랑이라고 썼지만 사실 저는 영상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편집을 배운 것도 없어요. 당연히 편집을 하기 위해서 다시 유튜브를 켭니다. 유튜브를 켜서 검색을 하죠. 영상 편집하는 방법, 영상을 멋있게 만들기. 정말 많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냥 저도 그거 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필요한 거 배워서 아, 그래 나는 이걸 이렇게 써먹어야겠다 하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영상 편집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정말 귀찮습니다. 진짜 귀찮아요. 왜냐면 어디서 클립을 찾으라고 붙일지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들어야 돼요. 3분짜리를 만들면 보통 하루는 그냥 다 가요. 근데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에 마치 중독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귀찮은데 그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그걸 다시 공유했을 때 좋아요가 좋아요. 결국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유튜브도 나름 재밌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 그 유튜브 채널의 주 영상들은 3D 프린트와 3D 모델링에 관한 영상들이 강의 형식으로 올라가 있고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이런 유튜브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16년에는 미국 메이크업 페어 다녀오기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를 가지고 책을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 어쨌든 제 기획에 맞게 다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한 이유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존에 많이 공유했던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정말 필요한 곳 또는 궁금했던 사용자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회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하기 힘든 말인데요. 저는 일단 프리랜서로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세상에 쉬운 돈벌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활동이 특히나 인터넷에서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불편한 진실하고 마주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 수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인터넷에 보면은 몇 억을 벌었네. 아니면 정말로 대기업 친구보다 돈을 잘 버네. 이런 기사밖에 안 써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도 이렇게 버는 줄 알아요. 아, 저거보다 못하더라도 저거 반만은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 다가오는 질문들은요. 이번에 서울 메이크업 페어 갔을 때도 이랬어요. 저한테 유튜브를 보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가 월급만큼 벌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한 고등학교 때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저요 유튜버로 한 6돈 30만원으로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말을 써놓긴 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니곱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아 네 라고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지만 굉장히 속상하죠. 내가 이거를 돈을 벌고 돈을 잘 버니까 하는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이것만 나한테 물어보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유튜브 수익을 공개해야겠다. 오늘. 그래서 이게 제 유튜브 수익의 지표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뭐가 얼마 걸리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기준선을 하나 두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 PPT를 준비할 때 제가 스타벅스에 있었거든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4,100원이 저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버는 돈이 커피 한 잔을 벌지를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정말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수익이 나면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수익이 날까봐 이런 광고를 걸고 수익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2년 동안 총 수익 제가 1월 4일날 오픈을 했으니까 2주 일주일 뒤면은 딱 꽉 채운 2년이 되는데요. 네, 한 $876 100만원이 안 됩니다.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인데 다 아시잖아요. 사회생활 다 하시면서 그러세요. 세상에 돈 버는 일 쉬운 거 없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만 보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 미디어에서 봤던 걸로 일반화해서 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수익이 잘 안 되는데도 웃긴 건 왜 하는 거죠? 근데 왜 하세요? 라는 질문을 결국 다시 들어왔는데 그 질문을 들어왔을 때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제가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돈 안 나온다. 나한테 돈 수정가 보다. 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또 폭탄하죠. 사실 이번 제가 2017년에는 네, 전세나 상실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18개 나라에 있는 12개 메이크업 페어를 직접 참여하고요. 거의 제 인생의 통틀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만들어? 라고요. 왜냐면 저도 궁금하니까. 나는 이래서 만들지만 너네도 그래서 만드는 거야? 너네는 왜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제가 너무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죠. 그들의 답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취미를 시작했고 재밌어서 시작했고 호감이 있으니까 아니면 아 이거 실무하고 싶어서 만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만난 메이커들이 메이커가 직업인 사람? 메이커가 비즈니스 또는 그런 걸 돈을 버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메이커 페어에 아예 스타트업으로 부스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제외한다면 일단 개인 메이커로 출품하신 분들은 대부분은 취미생활이었고 그 중에 이제 물론 전업으로 아티스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메이커들인데 또 왼쪽에 왼쪽 위에 있는 고등학생 친구는 파리에서 만난 고등학생 친구인데 고등학생인데 저 A4용지만 돌돌돌 말아서 건물을 만드는 메이킹을 해요. 자기는 종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대요. 한국에서는 뭔가 아두이노를 붙여야 되고 LED가 깜빡깜빡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외국에 나갔을 때도 저렇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의 재료에 심취해서 나온 메이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저 조라는 아저씨는 아빠인데 아빠 메이커예요. 본인이 아이랑 놀아주려고 저 가면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다가 본인이 심취해버려가지고 종이 가면 세트를 만들어와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저기 있는 저 노 부부의 커플들은 사실 이제 리맵이라고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만들기 공사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뭐 저 할머니, 수라는 할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은 늙어서 가만히 집에 있으면 뭐해 손이라도 움직여야지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걸 보여주셨어요. 사실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빨리 찍겠는데 한 손이 없고 그러니까 양손이 아닌 한 손이 있는 사람 장애인분들이 쓸 수 있는 빨리 찍기 그냥 이런 거 되게 단순한 거 만들어서 보여주신 게 정말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저 사람은 풍선으로 드레스 만드는 메이커가였죠. 근데 제가 이 주로 올해 대부분의 여행에서는 이제 유럽과 미국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한국 메이커 페어를 참여하기 위해 잠시 들어왔다가 11월에 중국 메이커 페어, 현장,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고 불리는 현장 메이커에 갔다가 정말 이상한 질문을 받게 돼요. 중국에서. Are you full-time maker or part-time maker? 이미 저기서 느꼈죠. 아, 중국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중국도 메이커를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저런 질문을 한 거죠. 풀타임 메이커냐? 파트타임 메이커냐? 사실 저는 정말 약간의 쇼킹이었는데 그래도 중국은 같으면 다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경제 상황이 우리랑 다르게 성장 중인 경제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실히 지금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규제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1순위가 이제 공무원인 반면에 이들은 1순위가 지금 창업이죠. 이 두 명 먹는 도전, 이 나라에서의 젊음의 젊음, 그 다음에 도전하겠다는 이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메이커에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중국은 그래서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래저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래저래 들려오는 단어들에서 이게 뭘까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걸 하나의 직업만으로 본 거 아니면 자격증이 나고 이거를 스펙으로 여기고 자격증 준비만을 만들고 연구과정이 생기고 이게 메이커가 왜 이렇게 현란한 단어들이 옆에 붙고 있지? 라고 하는 고민들이 저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제가 가장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했던 데에는 그동안 밑바탕이 됐던 공유활동이 있었습니다. 2014년서부터 시작한 3D 모델링과 2016년서부터 시작한 다양한 강의 영상들을 그 공유활동을
베이스로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큰 것은 이제 저는 지금 긍정적인 만족보다는 제 정서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제가 혼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혼자라는 거는 저는 부양할 가족이 없습니다 라는 이 혼자와 그리고 저는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이 혼자가 있는데요. 일단 저도 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돈은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면 거기는 더 이상 메이커 활동이 아니라 그냥 업무적인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메이커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저의 즐거움을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지속한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실제로 메이커로서 살고 있는 한 3년, 4년 사이의 이 변화들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